은혜가 임신하고 나서 많은 것이 변했다. 어떤 게 변했냐면 오빠 오빠! 아 리바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잖아. 주빵 엄마. 나 먹고 싶은 거 생겼어. 어 그래? 뭐 먹고 싶어? 먹고 싶은 걸 다 먹어야 하는 게 변했다. 리바 나 해신탕 먹고 싶어. 해신탕? 근데 해신탕 은혜야. 각종 해산물을 다 쳐잡아가지고 다 끓여가지고 쳐먹는 건데 해산물을 한 종류만 잡아도 개 힘든데 너무한 거 아니니? 근데 내가 아니라 쭈팡이가 먹고 싶다는데? 근데 은혜야 나는 쭈팡이보다 너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 그래서 쭈팡이가 먹고 싶은 거 말고 너가 먹고 싶은 건 뭔데? 나는 해산물 크림 파스타. 해신탕 잡아가. 여러분 해산물 잡탕을 만들어서 쭈팡이 먹이려고 서해 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프라이 쭈빵아 쭈빵아 빨리 보고 싶다. 좋은 삼촌이 짤 쭈빵 원래 생도 아니에요? 저까지 오 선생님 근데 저한테 좀 선물이 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생일이고 악어집게를 제가 사가지고 이야 언니 이거 악어집게 지르인데 이거? 개쩔어요. 얼마예요? 이거 한 11만원 하거든요. 예? 저 악어집게 만원 이하로만 썼거든요. 근데 이거 작살 납니다. 오늘 템빨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벌써 사용했네. 테스트 내야죠. 아 테스트 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닥친들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주성님 그리고 요새 간장게장 하신다는 소문인데 아,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이버에 주석인의 간장게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연평도 국내산 근데 제가 잡는 건 아니고 진짜 좋은 놈들 갖고 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사 먹어주세요. 제가 주니어가 생겼는데 주니어가 딸이라면 예쁠 것 같니? 그럴 것 같아요. 닥쳐 너무 늦었어.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조가통입니다. 이거 사람도 들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오늘 물색 질이거든요. 이런 날이 서해에 잘 없어요. 오늘 진짜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어? 조그매요. 뭔데? 꽃게. 얼마나한 거부터 잡을 수 있어요? 아 맞다 여러분 이 금지체장 있는데 돌륜갑장이라 해서 꽃게 등값이 6.4cm 이상. 아 아까 건 1.6cm였어요. 꽃게다 꽃게. 사이즈는? 2.3cm. 형. 뭔데? 어 꽃게 맞아 꽃게 맞아. 자 여러분 이게 진짜 꽃게 새끼입니다. 왜? 자 여러분 새끼 꽃게인데 쫄짱게 크기인데 사실 꽃게 새끼입니다. 오 하기친. 아 지금 하기친 좋아. 근데 이게 사실 말이 하겠지이지 다 욕심내고 있는 거야. 쏙쏙쏙쏙 쏙이다 쏙 진짜 쏙 잡았어 쏙. 이거 근데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얘를 아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아야 돼. 자자자자 이 갈고리 형이잖아요. 멘티 지금 보여. 지금 갈고리 사마귀처럼 저 잡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 나중에다 너무 작다 맞지? 대형해라 쏙이랑 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키즈존이거든요. 여기 보세요. 얘도 엄청 조그만 거 지금 꽃게 지나가죠. 뭔데 소라? 야야 참소라네. 오 괜찮은데요? 참소라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 이거 에어프라이기 딱 해먹잖아요. 그 안에 독샘 있거든요. 그거 먹으면 개맛있어요. 리발링 덩크슛 해줘. 첫 번째 킵 소라. 그래 여러분 서해 해루질 하실 때는 물때를 정확하게 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물이 생각보다 삽시간에 들어오고 물골이 있는 지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푹푹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무릎 높이 전에는 무조건 나오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주석아 예예 괜찮은 거 맞지? 좀만 기다려보세요. 간장게장 홍보 한번 보면 편집하려고. 자 여러분 조개 발견 있는 것 같은데? 오야 뒤졌어 리발. 자 여러분 아직 물이 풀 간조까지 빠지려면은 1시간 반 정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이 간조가 되면은 슬슬 나온 애들이 있어가지고. 돌게다 돌게 보라돌이 보라돌이. 와 여러분 돌게 사이즈 괜찮은 거 잡았습니다. 예 보라색빛 나오잖아요. 이게 보라돌이라고 해서 꽤 큰 돌게입니다. 바로 덩크슛. 오케이 돌게랄끼야. 야 보라돌이. 아 생도형이 돌인 줄 알고 지나친 걸 내가 또 봤잖아요. 아유 형. 관찰하실 분 관찰하세요. 따다라. 관찰은 생도면 채널 가서 보세요. 야, 꽃게는 옆에 가지같이 돌기가 있지. 생도에 넣을까요? 킵이지. 덩크슛. 오케이 바가지 그 말이. 정훈이가 로라 잡았습니다. 킵. 무조건 킵이죠 이거. 아 킵. 주성님 지금 거의 간조가 다 와가고 있는데 굉장히 초조해요. 아이 괜찮아. 오는 게 4시간 반밖에 안 걸렸어요. 저 3시간이요. 게장 보내드릴게요. 거짓말. 자 저기 지금 생도 형이 빨리 오라고. 왜 크다 잡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잡아 저쪽에도 있대. 일단 넣어요. 일단 넣어. 자 첫 꽃게 물도들이 해야 돼. 뭐야 아 이거 진짜 빡세다. 이거 그냥 손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손으로 누르면 돼. 누가 얼굴 담가야 돼.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오! 네! 아,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눈깔 돌아가는 소리 여기까지 들렸네. 제발. 부탁해. 잡았어? 잡았어? 아, 괜찮아. 주성이 고생했어. 멋있었어. 야, 멋있었어. 꽃게 잡았다며, 보여줘. 아, 맞다. 호구형이 자를 들고 왔거든요. 두윤갑장 몇이라고요? 6.4 이상. 딱 6이다, 딱 6. 아이고, 아깝다. 방생해주세요. 진영아, 너가 영어로 얘기해줘. See you later, alligator. 라임 롯데인데? 쭈빵이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제발, 보고 삼촌. 쭈빵아! 은혜 방금 카톡 왔어. 귀에 피 난다고. 잡았어? 쏙. 킵 사이즈야? 네 킵 사이즈. 주석아 간장 속장 판다며. 야 이거 근데 크다. 이야 진짜 성체 사이즈네. 이거 킵하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안 하고 머리 야 이야
안 하고 잡았습니다. 안 하고. 쭈빵이가 안 하고 좋아해? 쭈빵이 안 하고 좋아하지. 덩크 슛. 우와. 대박이야. 대박이야. 나 안 하고 처음 잡아봐, 집게로. 근데 주서이가 준 집게가 이거 다 잡네. 와, 진짜 여러분. 안 하고 낚시로도 그렇게 잡으려고 엄청 용 썼었는데. 집게로 잡다니. 뭐야? 박하지, 박하지. 아, 나이스. 이거 돼요? 어, 돼, 돼.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야, 놓친다, 놓친다. 어, 됐습니다. 놔주세요. 놓으세요. 플리즈. 자, 익사, 오케이. 덩크 슛. 역시 최고. 조카 위에서. 쭈빵이 미국 가서 나와야겠다. 시민권 받게. 제가 햄버거 사줄게요. 안 하고 또 있어? 얍! 그러지! 그러지! 하나, 하나, 둘! 저, 저, 저! 아니, 아니, 멀리 안 가, 멀리 안 가. 야, 씨. 안 하고 잡으러 왔어야 되네. 선물. 와, 골뱅이 뭐야? 자, 여러분, 요만한 사이즈의 골뱅이가 먹기 제일 맛있거든요? 아, 골뱅이 킵해야 되겠는데? 잠깐만, 이거 형 쌈처리하고 한 거죠? 어. 롤뱅이 퀘. 자, 여기 꼭 게르케 한 마리 숨어 있거든요? 사이즈가. 아, 야, 왜 이렇게 있냐, 얘? 다리가 총 다섯 개밖에 없어요. 근데 팔팔합니다. 금체 같긴 해요. 5.8! 팔 다 어디 갔어? 어, 그래, 다 없어졌어. 아, 다. 근데 팔팔해. 그러셨어요. 아, 미안해. 너 생각하고 한번 집어봤어. 헐. 헐, 그거는 거의 한국에서 22년 정도 살아야 나오는 말인데. OTL. 자, 여러분, 돌게, 돌게. 라사. 오케이, 보라돌이. 오늘 나 바가지 전적 세 마리다. 오! 뭐, 너 골뱅이가 왜 이렇게 껴있어? 렁크슛. 쿠팡에 좀 더 하나 보태드리려고. 어, 뭔데? 아, 이렇게 아유 고맙다. 어, 사이즈 괜찮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요건 보라돌이가 아니잖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개체가. 오, 형 그거 잡으셨는데. 오. 자, 얘도 보라돌이가 아니죠. 보면은 체형이 다릅니다. 신기하다, 종류가 있다는 게. 하고지, 하고지, 하고지. 어, 귀여워. 어, 눈뽕 같다. 어, 가. 잡아야지. 잡아봐. 페르토비에서 뚜비 같아요. 뚜비. 낙지, 낙지, 낙지. 역시 생도형. 어디? 잡았다. 야. 에이, 어. 여기 밑에 내려간다, 내려간다. 아, 끝났다. 낙지, 낙지. 그렇지. 오케이. 낙지야? 낙지야, 길어. 길어. 아~ 낙지 바로 먹어, 바로 먹어. 형 입에 닿았으니까 킵해야겠다 이거. 이건 내 거야. 어, 종류 많이 나와. 낙지 또 있어? 형 세게 잡아. 악랑 탔어. 그렇지. 야. 내 거침. 낚시 포인트인가 봐 여기. 어유, 들어가라. 낙지 있어? 야, 낙지 포인트야. 야, 진영아, 낙지 크다고. 이거 빵형 찜이에요. 한번 줘봐, 한번 줘봐. 어, 이거 조카 건데. 조카 괜찮아, 내 거야 어차피. 자, 로카 걷기. 잘 가세요. 그럼 제가 더 잡아볼게요. 고마워. 미국인 삼촌이라고 해줄게. 제가 영어 가르칠게요. 낙지는 손이 없어. 낙지 어디 있어요? 여기. 잠시만. 잠시만. 야, 쭈빵아! 쭈빵아! 내가 잡았죠!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야! 공중 라삭 리발레카. 어, 뭐 잡았어? 갔어! 아, 아깝다, 잡았는데. 아, 형님, 오랜만에 떡상아 나간벌레 한번 드셔야죠. 한번 먹을 때 됐지? 오, 뭐야? 오, 뭐야? 실고기! 오, 뭐야, 왜? 이게 뭐예요? 실고기예요? 해마 있잖아, 해마. 해마랑 오, 같은 과야. 먹을 수 있어요? 어, 먹으면 야만인. 버려. 오. 정 떨어지게 가네. 오, 야. 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세요. 와, 이거 좋네. 오늘 한 건 했어요. 한 건 했어. 물렸어? 아파트. 야, 진짜 아파. 야. 바가지를 참는다고? 괜찮아? 어, 이 정도야, 뭐. 뭐야. 돌게.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잡았어. 그렇지. 잡을 수 있어. 여기 있어. 밟았어. 아, 답답해. 야, 물리지 마. 여기 찢겼어요. 야, 진짜 아파. 봐봐. 괜찮아? 조카를 위해서라면. 지정이 최고. 야, 이거 무슨 새? 뭔데? 천성이. 어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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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볼까? 아니, 기다려. 아니. 기다려. 완전 초록색이 약간 형광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었어. 자,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뭔데? 아, 그거. 새우. 어, 그러네. 새우 맞아요? 어, 새우 맞아. 이 리발레끼야. 뭐 잡았어? 네. 야, 지영아. 손으로 잡지 마. 다쳐, 진짜로. 비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리 친구였어? 야, 네 채널 있잖아. 비트TV 채널. 와, 정훈아, 아니, 뭐 잡아오노? 쭈빵이다, 미안가자, 마. 쭈빵이는 뭐, 복받았네, 삼촌들이 다. 좋아가지고. 야, 레삼. 어, 이거 아까 컸는데? 원래 해삼이 이렇게 뚫어. 이야, 좋다. 이거 해삼 먹어야지. 은혜가 해삼 진짜 좋아하는데. 쓰리 포인트. 자,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 울어. 와, 한 40 됐는데. 우럭 개 커? 예, 잡아야 돼. 잠시만. 살짝 밀어볼래, 앞으로? 삼진으로 한번 밀어볼래. 절로 나갈 수 있어. 우와!
와, 씨, 뭐야. 개코, 개코. 와, 진짜 크다. 와, 저건 잡았어야 되는데. 잠깐만, 또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우럭존이야. 잠깐만, 잠깐만, 바깥에, 바깥에. 지나가다 쓱. 어이! 야, 나 못 잡았나 봐봐. 뭐야, 뭐야, 야! 야! 참소라, 아니, 미쳤어. 사이즈 이거 맞아, 이게. 장난 아니지. 와. 와. 잠깐만, 이거 뭐야? 세게 모여봐. 삼합. 와, 미쳤다, 이거. 삼합이야, 삼합. 야, 야, 개코, 개코. 야, 미쳤다. 지금 소라 뭐예요, 어, 형? 이거 어떻게 잡았어요? 와. 묶여 있었어, 모래. 와. 와, 형. 역시 보는 일 달라. 와. 와, 씨, 어깨, 어깨 올라갔다, 올라. 한 번 더 자, 4개. 하나, 둘, 셋. 펑크. 조카야. 물색이 또 안 나온다. 안 나오네. 우리 얼마 잡았어, 지금? 야, 이씨. 게장 당근했는데? 원래 이게 간장게장이 꽃게보다는 사실 돌게로 하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돌게로 하는 게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주팡아, 아빠가 해삼 줄게. 해삼. 펑크. 저는 이 망둥어 있거든요. 이 개빠른 애기 무조건 잡았는데 잡는다. 아, 진짜 빠르다. 와, 미친내끼. 이거 손오공이야. 순간이도 쳤으네. 아이고, 아이고. 애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거칠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잠시만. 은혜 앞에서 거칠게 하면 안 되고, 밖에 나왔으면 조금 거칠게 할게요. 리발, 개 망둥어, 리발, 개.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잡았거든요. 바로 육지로 나가서 조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나가야 돼요. 빨리 나와! 이러다 다 죽어! 자, 여러분, 지금 육지로 나가려는데 해삼 발견. 얘는 먹을만한 사이즈 같아요. 아유, 싱싱해. 왜 이렇게 납작해? 물 빠져가지고 그런가 봐요. 이 해삼은 사실 안 죽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잘라도 두 마리 되고 수명도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굉장히 신기한 녀석입니다. 마지막 3 포인트. 집에 가려고 했는데, 어, 사이즈 괜찮다. 쏙이에요, 쏙. 쏙 숨어있네. 아, 이거 주먹으로 비비면 되는데. 봐봐, 내가 해볼게. 어. 근데 이거 맞아? 얘는 좀 빡센 애네. 원래 이쯤에 나왔어야 되는데. 야,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있다! 이 싸이 나와서, 우와! 야, 이 싸이 진짜 커요. 이 싸이 진짜 고생했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의 조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미쳤어요. 오늘 종류가 진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소라랑 뭐, 민꽃게, 개까지, 낙지, 해삼. 어쨌든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게 뭐냐면, 생도형이 잡은 요 소라입니다. 와, 보고형이 얼굴 진짜 크거든요. 근데. 아니, 우와, 진짜 보고형 옆에 가도 원근법 없이, 보고형 얼굴이 훨씬 커요. 자, 근데 이 소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이즈고, 아, 다들 고생했습니다.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아, 너무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여러분, 집에 가져가서 바로 먹어볼게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여기서 은혜 제가 먹고 싶었는데 해신탕 해산물을 싹 다 잡아왔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여러분, 참소라 크기로 보시면 제 주먹보다 큽니다. 엄청 크죠. 이런 참소라는요, 주성님이 스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스킨 에너지를 해서도 보기 힘들다는 그 소라를 생물도감 형님이 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생도요, 은혜야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왜 로추를? 난 인사한 거야. 착각하지 아. 마. 뭔 착각이야? 쭈빠이가 어떻게 생겼니? 아마존의 전기를 가득 빨아가지고 와서. 아, 뭔가 싫어. 아, 나 이제, 은혜야, 나 이제 이러면 안 돼. 나 애아빠야. 여러분, 이제, 에라라라, 리랄 라삭라삭라,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왜 안 하냐면 저는 죽빵이 아빠니까요. 이거 찍어줄래, 은혜야? 네, 좀 점잖하게 하려고. 개분형은 청주다. 요거는 낙지입니다. 덜렁덜렁거리죠. 라삭라삭라, 라삭라삭라. 오빠. 너 왜 진짜 싫어하냐? 정 떨어져. 자, 여러분, 다음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잡은 붕장어. 이 붕장어가 크기가 대충 두 뼘 이상 되거든요. 그러면은 45cm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 금지체장이 33cm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금지체장 이상이란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바카지. 국물용으로 두 마리만 가져왔습니다. 소리요, 세 마리. 자, 그다음 은혜가 또 골뱅이, 소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골뱅이도 하나 챙겨왔고. 자, 그리고 요거는 개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쏙이라고 잘못 아신 분들도 있는데, 쏙은 어떻게 생기냐면 집게 달린 새우처럼 생긴 게 쏙이에요. 뻘에 굉장히 많은 애들이죠. 그게 바로 쏙이고, 펀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게 개까지입니다. 근데 얘네 개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는 사마귀처럼 요렇게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스피어형 요렇게 해서 먹이를 탁 낚아채는 그런 구조로 하고, 이 펀치형이 있는데 멘티스 쉬림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펀치를 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까지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혜가 가장 좋아하는 해삼. 그걸 왜 거기다? 어, 왜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여기다가. 아, 비슷하다. 뭐? 아니, 아마존에 전기를 받아서 아, 토할 것 같아. 은혜가 토할 것 같다는 건 뭐냐면 저 때문이 아니라. 아니, 맞는 것 같아. 나 때문인 것 같아? 아니, 오빠만 오면은 입덧을 해. 진짜 은혜가 지금 입덧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컨텐츠 하러 막 2박 3일 나가 있는 동안은 문자 오면은, 오빠 오늘은 속이 좀 괜찮아 하고 제가 딱 들어오고 정확히 5분 뒤에, 아, 속 안 좋아. 그냥 너랑 있으면 속이 안 좋은 거야. 내색 때문에 딸딸거리도. 아, 토할 것 같아.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딱 잡아왔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해신탕에는 특이하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요 닭입니다. 자, 그래서 닭을 먼저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산물은 나 여기 다시 넣어줄게요. 자랑하려고 꺼내. 맞아. 근데 은혜야, 이게 자랑을 구독자분들한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오늘 나는 임신한 너를 위해서 보양식 만들어주게 너한테 자랑하는 건데 너는 지금 나한테 계속 시비만 걸고 있고. 야, 근데 이거 진짜 어이없는 거 뭔지 알아? 아, 진짜 나 너무 화가 나. 잠깐만. 여러분, listen carefully. 아니, 맨날 너랑 성훈 씨가 마지막에 편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너 나 진짜 엄청 놀리고 화나게 해놓고 내가 화가 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착착착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막 아, 은혜 성격 왜 저러냐 말하면서 성격이 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나 맨날 볼 때마다 그때 한번 욕먹고서 나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고. 아, 미안해. 아, 나 웃음 참을라 했거든. 아, 근데 너가 이렇게 시원하게 말해주니까 참 좋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놀리는데 그 놀리는 게 재미없고 은혜가 화내는 게 더 재밌을 때가 있어서 제가 놀리는 거를 쏙 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악플 너무 달지 마세요. 은혜 지금 임신도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재적 그겁니다. 뭔지 아시죠? 그게 아니고 네가 문제라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저 방금 저도 모르게 책임 전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다 성훈이 잘못이야. 뭔지 알지? 나도 이거 보내고 나서 영상 보내고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까먹어. 야, 성훈아, 너 진짜 이거 봐요 여러분. 성훈이 욕하세요. 성훈아, 야, 너 헐, 성훈 씨 이제 너 화낸 부분만 잘라가. 성훈아, 성훈아, 난 너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일단 요거는 잠깐 밑으로 꺼져주고, 자, 여러분 일단 여기다가 먼저 레추레 대추를 조금 넣고 쫙 끓여줄 거예요. 내가 예전에 서커스 같은 데서 잠깐 일을 했었거든. 띠리리리리리리. 자, 이제 이거를 하나씩 떨어지면서 여기에 퐁퐁퐁 담그나 봐봐.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니 잠깐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찍어? 그냥 넣을게요. 들어가라. 그 다음에 은혜야, 너 여기서 몇 마리 먹을 수 있어? 1개. 그러면은 4개를 넣을게요. 왜냐면은 3개는 제 거거든요. 자, 요렇게 두고 15분 정도로 아주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끓이는 동안 저기 가만히 있냐? 아니죠. 자, 요 내산물들 있죠? 손질을 따로 좀 해주더라고요. 빨리 따라와, 은혜야. 자, 요 녀석들을 싹 다 워터 야하. 자, 일단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은 요 소라랑 요 녀석은 따로 여기서 한번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네를 먹을 때는 해감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해감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삶아가지고 살만 적출해서 모래를 따로 빼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워터 야. 자, 여기다가 소라랑 골뱅이를 넣고 바로 삶아주도록 할게요. 자, 냄비 티, 그리고 아가리 봉쇄, 그리고 바로 1, 2, 3, 4. 뭐야, 은혜야? 오빠야.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요 낙지도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두 종류들은 여기 딱 머리 있고 뒤집으시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을 딱 잡고 대가리라고 생각해 몸을 딱 뒤집으면은 내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쫙 깔끔하게 튕겨버서. 자, 그러면 끝이에요. 자, 그리고 워터야 하고 바로 살살 요렇게 싹. 자, 여러분, 그리고 두 종류들 여기 보시면은 이가 있습니다. 요거 쭉 짜내면은 짜지거든요. 자, 보세요. 오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찌꺼기 벗어. 자, 그리고 요 장어가 참 관건인데 사실 은혜가 장어를 싫어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장만 빼서 육수용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대가리 일단 라삭 사무라이 딱 해버리고 안에 있는 내장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다 빼줄게요. 뜯어버서 안에 깨끗하게 일단 씻어줄게요. 조조조조조조조조 죽박아 조조조조. 자, 여러분, 이렇게 장어 롯나 깨끗하게 했으면 저 멀리 꺼지고. 다음은 여러분 해삼입니다. 자, 이 해삼은 양쪽 꼬다리를 딱 자른 다음에 가운데를 싹싹싹싹싹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안에 딱 보시면은 내장이 있거든요. 고노하다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을 때는 고노하다를 먹으면 정말 몸에 좋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개나 개까지는 사실 손질할 게 없거든요. 그냥 요 상태로 다 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씻어주기만 하고 저기 소라가 끓어요. 저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어버려. 와, 이거겠지 은혜야? 이거겠지. 자, 요 정도면은 은혜야 이거 누 이거 해줘. 그거 가만히 누르고 있어야지. 아니, 나는 고무장갑이었잖아. 이거 고무장갑 해도 되거든? 자, 이게 물 싹 다 버리고 너무 뜨겁기 때문에 얘 찬물로 한번 워터야. 자, 한번 싹 식혀줄게요. 자, 여러분, 이 골뱅이는 괜찮은데 소라 같은 경우는 침샘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꼭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얘는 젓가락 같은 걸로 푹 한 다음에 우와, 씨. 우와, 미쳤지? 윽냄새. 어? 너 소라 좋아한다며? 모르겠어. 뭘 모르겠어요. 자, 이 소라 겉에 있는 요 막을 먼저 딱 째주고 저 멀리 꺼줘.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장들 있죠? 요거 싹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소라 손질 다 됐으면 저 멀리 꺼줘. 자, 롤뱅이. 자, 얘도 똑같이 내장 같은 거 있으면 싹 다 빼줄게요. 자, 롤뱅이도 이렇게 해줬으면 저 멀리 꺼줘. 자, 그리고 나서 대충 닭은 한 20분 정도 그러거든요. 바로 하나, 둘, 셋. 열어버서. 그렇지. 자, 여러분, 일단 닭만 싹 빼줍니다. 오우야. 자, 여러분, 닭을 한쪽으로 다 빼두고 내산물 입 자, 롤뱅이. 자, 여러분, 요 장어는 국물용으로 싹 내줄게요. 와, 자, 게 넣어주고 레까지 넣어주고. 어, 이게 무슨 냄새야.
자, 그리고 자, 락지. 락지 넣어주고. 은혜야, 너가 좋아하는 해삼. 근데 해삼을 은혜가 회로만 먹어봤을 거예요. 아, 난 먹기 싫은데. 먹기 싫은데 이런 말 하기 전에 나를 도와주시 히트TV 이리주석 저리주석 생물도감 오파라이. 아, 나 못 봤어. 못 봤겠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 알겠지? 왜 강요해? 오라고만 하면 되는데 왜 그 어가 힘든 거야? 그냥 너가 얄미워서 나야 결론은? 그분들한테 감사한데 내가 하라고 해서 싫은 거야? 나머지 싸다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다음은 요 마늘 있죠? 은혜가 마늘 좋아하거든요. 와랄랄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가 이 재료로 저 때리고 싶대요. 루츠 루츠. 자, 이 부추는 그냥 이렇게 잡아 뜯으면 돼요. 은혜 머리카락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저렇게 넣었으면은 한번 또 쫙. 와, 은혜야 이거 봐봐. 근데 가능하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굿 퀘스천.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양념장을 싹 만들어서 넣어줄 겁니다. 자, 일단 겨자를 살짝 넣어준다고 합니다. 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겨자 색깔 때문에. 아니, 네 혀 색깔. 진짜 상처다. 왠 줄 알아? 난 얼굴 때문이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 근데 더 상처 주고 싶었어. 그래서 찾은 거야. 아, 그래서 찾은 거야?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혀 색깔은 그런 게 아니지? 뭐 먹었지? 자, 여러분 남은 재료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믹초 두 큰술. 감이에 감. 자, 요거 한 큰술 잘 찍어 은혜야. 쫙 하면서 들 거거든. 하나 둘 셋. 자, 다음은 로추 가루. 어우, 야, 씨. 많이. 어, 더 많이 넣어? 됐어? 나 짬뽕 먹고 싶어. 어, 야, 여기다 우동 하나 넣어줄까, 지금? 아니, 이거 한 건 맛이 없을 것 같아. 바로 럴탕. 자, 럴탕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쟤끼야, 내가 딱 알지? 봐봐, 지금. 너 밑에 찍지 마, 이것만 찍어. 괜찮으니까. 요 정도 딱 털면은. 그만해. 아, 저 화가 날라고 하네. 아무 말 없이 지켜보는 게 너무 무서워, 은혜야. 진짜 어떻게 하면 되나? 자, 여러분 이러면 모든 재료가 끝났습니다. 자, 보세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트TV 주석주석님. 이리 주석, 저리 주석이에요. 아시겠죠? 주석주석 아닙니다. 장어봐라, 그 와중에. 와, 이거 살 나온 거 봐. 자, 이렇게 해놓고 바로 야 라가리 봉쇄. 20분 정도 팔팔 끓여줄게요. 라탕라탕. 20분 지났다. 라가리 열어. 와우.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자, 이렇게 됐으면 바로 닭레기들을 넣기요. 넣어주고 라가리 봉쇄하고 다시 15분 정도 끓여줄게요. 10분 지났다. 열어버려. 와,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내가 터터터터 턴오프. 자, 은혜한테 아주 맛있는 장어를 줄게요. 자, 일단 개. 이야. 자, 닭다리 하나 딱 올라가야죠. 자, 렉까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은혜한테 바치는 아주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주파기에 좋고 임신에 좋고 임산부에 좋고 해신탕이 완성됐습니다. 비주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거 여기 있어 보이지? 자,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여기로 모시고 와가지고 먹는 걸 찍어볼게요. 자, 은혜 씨 한번 드셔보세요.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 괜찮아, 입도 세도 돼. 입도 할 수밖에 없지, 안 맞으면. 기분 좀 나쁜데? 그걸 먼저 먹겠습니다. 뚜룩뚜룩. 오! 어, 맛있는데? 오빠, 내가 말했잖아. 무슨 맛이냐면 일식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가면은 오뎅탕. 아, 오뎅탕 맛이나? 약간 빨간 오뎅탕. 어, 진짜로? 내가 아까 먹었을 때 안 그랬는데. 여러분, 라면 이런 거 절대 안 넣었어요. 스프 안 넣고. 진짜로? 어, 진짜로? 나 한번 먹어보자. 왜냐면 제가 맛을 보고 좀 싱거워서 소금을 좀 넣었거든요. 그 이후로 맛을 안 봤어요. 초메르? 그치? 개맛이 있는데? 이거 진짜 오뎅탕 맛이다, 은혜야. 아, 나 그 수저 안 써. 토할 것 같아. 뭘로 쳐야 제일 아프냐? 뿅. 어, 이거 진짜 맛있다, 근데, 맞지? 근데 이제 닭을 못 먹겠어. 그러면 이거 낙지 먹어봐. 이거 왜냐면 토할 것 같아. 지금 토해줘. 나 구역질 하는 거 보고 싶어. 와요. 와, 나 진짜 상처다 이거. 와, 너 나한테 후 해봐. 아, 싫어. 한 번만 해봐, 너가 나한테. 낙지 하나 먹어봐, 은혜야. 이야, 이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이건 누가 줬어? 그거 주석님이 잡아줬어. 주석. 뭐야. 어때? 주석.
잘 끊어져? 응, 엄청. 잘? 오, 야야야, 오, 맛있어, 오야. 야, 맛있어 보인다. 어때? 맛있어, 먹어볼래? 어, 나 먹어볼래. 나 먹어줘. 슝 날아서 먹여줘. 아, 진짜 싫다. 아, 씨, 입냄새 났어, 갑자기. 내 입냄새는 괜찮은데, 낙지는 떨어뜨리지 마. 슝 날아서. 아, 왜 쭈빵이라고 생각해? 나랑 닮았을 거 아니야. 아, 싫어. 나 쭈빵이처럼 하고 있을게. 미안해. 아, 오빠 진짜 사람이 이렇게 정이 떨어질 수 있어? 너 카메라 끄면 내가 또 잘해주자. 카메라 켰을 때 이렇게 내 안에 숨어 있는 거를 좀 나오게 해줘야지. 빨리 해, 나 이거 먹을 때까지 할 거야. 슝 나와서 내 입으로 들어갔어. 야, 진짜 맛있다, 연하고. 여러분, 진짜 맛있어. 엄마! 아, 어. 오빠, 진짜! 진짜. 역시, 주석주석. 주석주석. 나 진짜 왜, 너 닭 안 먹어? 너 먹어. 닭 내가 먹는다, 그러면? 응. 아니, 은혜 하려고 했던 그건데. 제가 이렇게 닭을 뜯고 있네요. 초베르? 와. 어우, 싫어. 와, 여러분, 진짜, 와. 해신탕이 이런 맛이고요. 저 사실 처음 만들어보고 처음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나는 진짜 몰랐거든요. 와. 아,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아우, 냄새나, 이씨. 아우, 닭 냄새. 근데 진짜 맛있지, 은혜야, 이거. 국물은 진짜. 초베르. 와, 진짜 맛있어, 은혜야. 한 번만 들고 먹어봐. 부탁이야, 진짜로. 너 통 안 해. 너 진짜 국물 들고 먹어봐라. 아니, 진짜로, 은혜야, 진짜. 아, 말 한 번만 해. 이해해주세요, 은혜야. 임신해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둘이 있을 때 되게 착해요. 주석주석. 야, 진짜 맛있지? 한 입 더 먹고 싶지? 아, 맛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약간 은혜가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조금 잡아가지고 좀 은혜한테 대접하는 그런 컨텐츠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거 뭐 먹고 싶어? 내가 또 잡아올게. 곰탕. 곰탕? 응. 무슨 곰탕? 가물치 곰탕. 가물치 곰탕?